어쩌면 내가 자천일일지도 몰라. 나 아니면 약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, 내 알량한 동정심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 나였으니까. 아니, 동정심만은 아니었어. 실은 나 도망치고 싶었어. 하준 씨도 알지? 우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.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진 우리 집 화목하고 남부러울 거 없었어. 난 그저 그 또래가 갖는 고민만 하며 살면 됐거든.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집이 망해서 당장 오갈 데도 없이 산동네에서 월세집에 사는데 그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어. 말로는 내가 엄마랑 동생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학교 그만두고 생전 안 해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어. 처음으로 해보는 그 고생이 너무 힘들었어. 당연하지. 누구나 그럴 거야. 그래서 그 생활 전선에서 도망쳐 나온 거야. 태식 씨랑 결혼하면서 나만 비겁하게 빠져나온 거야. 이런 얘기 그 누구한테도 못했어. 엄마한테 미안해서, 윤나한테 미안해서. 빛나 씨가 잘못한 거 아니야. 괜찮아. 아니, 나 비겁했어. 그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었는데. 비겁해서 그 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. 내 딸하고 생이별을 하면서 그 죄를 받고 있는 거야.